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득이하게 또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낮에 팬분께서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고 팬분께서 저인데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려왔는데 오늘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 쓰라고. 자, 그거를 지금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무슨 마이크입니다. 무슨 마이크. 자, 여러분들, 안에 제가 사전에 안에 비누르 같은 거는 좀다 빼가지고 제가 버렸습니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무슨 마이크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누는 사전에 제가 다 뺐습니다. 자, 요렇게. 한 세트거든요. 이게 팬분께서 사가지고 오늘 저 앞에서 저인 데서 직접 다 따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서까지 제가 다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 갔거든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팬분께서 설명을 다 해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누루 같은 거는 지금 없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번 보입시다. 자, 잘 보이시죠? 무슨 마이크, 무슨 마이크.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조립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요것도 하나 뺐습니다. 요것 구멍 두 개짜리는 휴대폰에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바로 가도록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따라볼게요. 자, 그 다음 채 요거는 구멍 한 개가 있는 게 마이크입니다. 무슨 마이크? 자, 그 다음 채 또. 요거는 휴대폰 낀 굳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낀 굳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채또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집에서 촬영할 때 산발입니다. 요거는 집에서 촬영할 때 산발입니다. 자, 제가 좀 조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꽂고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으면, 자, 위에 휴대폰 가는 쪽이 구멍 두 개짜리가 휴대폰에 걸게 되는 겁니다. 요 선바리에 걸게 되고, 요 지금 이렇게 여기 있던 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대가 있는 거를 여기 어디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 움직거리지 걸어도 되고, 그 다음 채 옆불로 뺐어. 자, 빼줍니다. 빼주고, 자, 요렇게 낀가 죽으면 끝나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채 선이. 자, 선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두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두 군데 중에 요 안에 거. 자,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 채 여기에다가 휴대폰 걸고, 그 다음 채 이어폰 꽂는데 꽂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자, 마이크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에는 지금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휴대폰 걸어서 여기에 이제 꽂기만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사전에 제가 이게 마이크를 찾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지금 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마이크입니다. 자, 무슨 마이크거든요. 여기 구멍 한 개짜리.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자, 이게
아무 때나 걸면 되겠지.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선은 안 보이게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자,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자, 오늘 이 팬분께서 이거를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고 가신 데에서 너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체 내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그 유튜브 팬분께서 낚시하다가 또 한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본인이 서던 민짱대, 본인이 서던 민짱대 또 하나 또 선물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낚싯대 주고 간 사람 다른 사람인데 오늘 두 사람 다 모두 두 분 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